언니야, 왜 커피 한잔 타도? 못 타. 타도? 못 탄다, 타는 게. 뭐 때문에? 나도 뒤지게 했거든. 언니도 뒤지겠어? 그래. 어, 나도 뒤지겠어. 내가 아침 7시 10분에 양모 엄마한테 배추심 먹지. 아유, 우리 딸내미도 내 머리 연속에 다 해줘. 걸어갖고 해. 걸어갖고 해. 치료 가갖고 해. 아, 죽어갖고 해. 밥을 갖고 와서 소고기 지금 탕을 끓였는데. 밥탕은 이제 진짜 맛있다. 맛있어요? 응. 밥탕은 그럼 더 먹고 갈까? 그거 다 죽여서 냉장고. 없어, 이제. 아, 야, 뭐나 먹어. 아야, 뭐, 언제 어? 갖다 줄래? 못 가. 아, 진짜, 언니. 나이 내보다 7살이라서 그런지, 지가 빨딱 일어나야 되지. 남은 언니한테 시키다. 언니야, 말을 쓰러 봤나? 아이고. 아, 말을 쓰고 나를 만들지 마. 내가 말만 쓰러. 언니, 내가 이 시간까지 밖에 있잖아.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봐라. 근데, 아무 때가 너무 일하니까 잘하대.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니야. 하루 종일 삶이 반나절 이렇게 단다. 그럼 저는 뭐 이제 내일 뭐 모레까지는 말을 쓰겠다. 나 이번 주에 안 올 건데. 아빠 이제 식당 왔나? 제가 우주 삶아 줄게. 하여튼 그것도 맛있는데. 어, 네. 내가 아 하시긴다 말 안 하시는게? 내 말을 다 보고 쓰는 건데 내 동생 첫 군데. 어 이거 쓰라. 무지할 건데. 아, 공기로 따주면 돼. 그럼, 아니, 편한 데 쓰는 거 쉬워. 아, 나한테 그거 진짜 힘들어. 어, 편해서 나 말은 꼴찌 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. 아, 공기 따는 그게 막. 공기를 또 왜 따는 거 아니야. 난 그게 편으로, 그게 싫어. 그래, 내 커피 한 잔 타도. 뭔가. 진짜. 불러라. 커피 한 잔 타도. 그러면 커피 타도 가요. 그냥 그러면 뭐 좀 먹을 때 좀 갖고 뭐 좀 그런데 아니 그거 저 지짐을 두루뚜 이런 거라고 또 먹는다고 하네. 아 진짜 이거 뭐 이거 근데 여기서 안 갈 거야. 최고의 이걸 할 계시던데 같이 해. 그래 동생이 아빠가 이제 눈도 못 뜨고 누웠다 이거 어떡하냐. 눈도 모자라 가지고 하나 다 뒤뚜껑이나 가고 얘는 따로 내가 다해요. 내가 한 며칠 안 보이거든. 아직 제가 아픈 것 같다 이래. 알았지? 나 놀이교실 갔다 이제 일 안 올 거야. 어. 집에 가서 조금 갈 거야. 그래도 내가 이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. 아우 언니 언니 하나 그럼 한 봉지씩만 하려나? 아 하지 마. 와가지고 냉면만 먹고 와. 진짜가. 응. 냉면 먹고 와. 니 말을 하지 마고 향수 싸주고 와. 그게 쉽지 않나? 일은 꼭 하나씩 하라고. 어. 아, 야, 나 왜 이래. 향수 싸고 시간이 바빠. 아, 그냥 안 웃구나? 나는 안 웃구나. 일단 만들어. 나는 그 온 업적을 못 주고. 모자라서 나갔다니까. 내가 나 언니 모자라서 그래. 그건 그래 언니. 뭐라고 할게. 야 언니 진짜 잘한다. 잘한다 든든하고. 응 엄마가 그러고. 나 아비야. 맞아. 체육적으로 난 아비잖아. 응 엄마가 내 일부. 옛날에 저 어디 가서 가득했나? 시집에 가서 가득했나? 아버지가 술 뜨거리 그러셔서 뭐라
밤에를 가 밤에다 가다가 배 아프다고 뒤에 뱉다 그랬어. 아니야, 울었다. 배 아프다고 내 뱉다. 배도 아프다 하고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배 아프다 하고 집 아프다고. 그니까 전에는 그냥 세식씨가 덜해서 머리를 못 보잖아. 아, 그거 시댁이야. 아, 우리 아버지가 내 일을 시키니까. 어쩐지 배 아프다 하고 내 배 아프다 하네. 배 아프다고 오신 것 같다 하는 아버지가. 니가 나한테 했잖아. 그래. 시집이다. 시댁에도 가니까, 근데 내가 둘이 일을 해갔나. 촌에서 밥을 해갔나. 뭐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. 촌에, 저 시댁에 가니까 밥을 하는데. 언니 밥을 어떻게 하는데? 친구 밥을 먹이 밥을 또 있는 거. 밥을 할 줄 모르는 게. 하루 이틀 공개라서 죽었겠네. 밥을 지어야 하겠는데 밥도 많이. 아, 근데 그래도 간호사 이렇게 불 때 가러 가는데, 부를 때 갔나. 아유, 근데 진짜. 피곤해가지고, 영화하는 거 어디로 갔어? 아래 앞에서 벌써 던지고 있어. 피곤하지? 아, 어, 근데 잠자야 되는데, 7시 10분 내가 영화 못 가. 아침도 안 보고 가지, 배 아프고. 아, 언니, 오늘 막 완전히, 뭐, 나도 완전히. 아, 시간 몇 시에 집 가야 되나? 11시가 넘었다, 아니야? 아, 집 가서. 가자, 이제 우리.